오늘은 초기 불교경전 쌍유따니까야 자바함경 코우살라 품 중에 세 번째 품에서 사람의 종류에 대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 사위성의 제타바나에 있는 아나타 빈티카 성원에 계셨다. 그때 코살라국의 파사이 왕이 세존께서 계신 곳으로 찾아와 예배를 올리고 한쪽으로 물러앉았다. 이때 세존께서 파사이 왕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대왕이요. 세상에는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어둠에서 어둠으로 가는 사람,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사람, 빛에서 어둠으로 가는 사람, 빛에서 빛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대왕이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어둠에서 어둠으로 가게 되는 것인가? 여기 어떤 사람이 비천한 가문인 불가촉 천민의 집이나 죽세공의 집이나 사냥꾼의 집이나 수레를 고치는 집이나 청소부의 집이나 또는 가난한 집에 태어납니다. 그의 집에는 음식물이 부족하고 생계가 곤란하며 먹을 것과 입을 것도 없고 아름답지 않거나 흉측하게 보이거나 기형이거나 등이 굽었거나 병이 많거나 눈이 한쪽이 없거나 손이 뒤틀렸거나 절른 발이거나 몸을 반을 못 쓰게 되는 경우입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 탈 것과 꽃장식, 향료나 침대, 집, 등불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는 몸으로 나쁜 일을 하고 말로 나쁜 일을 하고 마음으로 나쁜 일을 합니다. 그가 몸으로 나쁜 일을 하고 말로 나쁜 일을 하고 마음으로 나쁜 일을 하면 몸이 부서진 뒤 죽어서 괴로운 곳, 나쁜 곳, 타락한 곳, 지옥에 태어나게 됩니다. 대왕이요, 예를 들면 사람이 암흑에서 암흑으로 가고 어둠에서 어둠으로 가며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은 어둠에서 어둠으로 가는 것입니다. 대왕이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가게 되는가? 여기 한 사람이 미천한 가문인 불가촉 천민의 집이나 죽세공의 집이나 사냥꾼의 집이나 수레를 고치는 집이나 청소부의 집이나 또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는 몸으로 착한 일을 하고 말로 착한 말을 하고 마음으로 착한 일을 합니다. 그가 몸으로 착한 일을 하고 말로도 착한 일을 하고 마음으로 착한 일을 하게 되면 몸이 부서진 뒤 죽어서 좋은 곳 하늘나라에 태어납니다. 대왕이요, 예를 들면 사람이 지상에서 수레에 오르고 수레에서 말의 등에 오르고 말의 등에서 코끼리의 어깨에 오르고 코끼리의 어깨에서 궁전으로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은 어둠에서 빛으로 갑니다. 대왕이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빛에서 어둠으로 가게 되는가? 여기 어떤 사람이 부유하고 돈이 많고 호화롭고 금과 은이 많고 재물이 풍부하고 재산과 곡식이 많은 권세 있는 귀족의 집이나 권세 있는 성직자의 집이나 권세 있는 장자의 집과 같은 고귀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나쁜 일을 저지른다면 그의 몸이 부서진 뒤 죽어서 괴로운 곳과 나쁜 곳, 타락한 곳, 지옥에 태어납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궁전에서 코끼리의 어깨에 내리고 코끼리의 어깨에서 말의 등에 내리고
말의 등에서 수레로 내리며 수레에서 땅으로 내리고 땅에서 암흑으로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은 빛에서 어둠으로 가게 됩니다. 대왕이여, 사람이 어떻게 해서 빛에서 빛으로 가게 되는가? 대왕이여, 여기 어떤 사람이 부유하고 돈도 많고 호화롭고 금과 은이 많고 재물이 풍부하며 재산과 곡식이 많은 권세 있는 귀족의 집이나 권세 있는 성직자의 집이나 권세 있는 장자의 집과 같은 고귀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몸으로 착한 일을 하고 말로 착한 일을 하고 뜻으로 착한 일을 하면 몸이 부서진 뒤 죽어서 좋은 곳 하늘나라에 태어납니다. 대왕이여, 예를 들면 사람이 수레에서 수레로 옮기고 말의 등에서 말의 등으로 코끼리의 어깨에서 코끼리의 어깨로 옮기며 궁전에서 궁전으로 옮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은 빛에서 빛으로 갑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은 불자라면 한두 번 들어본 게 아니라 자주 접해본 내용일 겁니다. 사람의 종류는 네 종류가 있다. 어둠에서 어둠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또 빛에서 어둠으로, 빛에서 빛으로. 이렇게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은 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직접 들어보기는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그런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물론 아함경을 접해보신 분이라면 내용을 읽어보셨겠지만 오늘 이 구체적인 내용을 처음 접하는 분도 분명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파사이광에게 부처님께서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로 어둠에서 어둠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둠에서 어둠으로 가는 사람들 참 종류가 많지요. 이 환경이 좋지 않은 여건에 태어나서 즉 부처님께서는 짠달라라고 하는데요. 이 짠달라의 집이란 불가촉 천민을 말합니다. 불가촉 천민으로 아주 낮은 계급에 태어나고 죽세공의 집이라고 하셨는데 뭐 바구니를 만들고 돗자리라든지 대나무로 엮은 그런 일을 하는 집에 태어난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집안인 거죠. 죽세공의 집에 태어난다든지 사냥꾼의 집이나 수레를 고치는 집에 태어난다. 뭐 수레를 꾸미고 목수일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 인도에는 천민에 속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직업에 귀천이 없지만 그 당시에는 인도에는 사성 계급이 있어서 굉장히 심했죠. 이런 사람들은 천민으로 취급해서 가까이 다가가지도 않고 서로 살을 스치지도 못하게 하고 또한 옷을 옷깃 자체도 스치질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어둠에서 태어나서 태어난 것이 비록 어둡게 태어났지만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 즉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거 생각하는 것도 나쁜 생각만 해요. 부정적인 생각. 또 입으로 말하는 것도 거칠고 욕설만 내뱉는다든지 또 몸으로 행동하는 것도 선한 행동을 골라서 하는 게 아니라 나쁜 행동, 좋지 않은 행동만 골라서 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어둠에서 태어나 어둠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 사람을 수십 명, 수백 명을 죽이고도 전혀 뉘우침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무슨 죄에 해당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많이 죽이는 것을 무슨 대단한 명예인 줄 알고 더 벗나가는 사람도 있지요. 종교전쟁을 하는 사람들,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신을 믿지 않는 다른 신을 믿는 종족들은 당연히 죽여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집안과 종교가 다른 그 자기 집안에 종교가 다른 어떤 뭐 남자를 만나서 여자가 결혼을 했다. 그럴 때 오빠가 수치스럽다고 여동생을 죽인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그 세계 각국 뉴스를 접하면서 보다 보면 이게 바로 어둠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악한 행위를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하는 사람, 또 비록 어둠에서 태어났지만 선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을 우리는 24시간 보고 있고 또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을 오락가락하지 않던가요? 자, 이렇게 어둠에서 어둠으로 가는 사람, 마약을 한다든지 뭐 술이나 도박이나 이런 데 중독에 빠져서 이게 도대체 자신과 가족에게 어떤 해악을 주고 고통을 주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또한 어둠에서 태어나 어둠으로 가는 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종류가 있다. 빛으로 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비록 그 사람이 태어난 것은 불가촉 천민에 태어났고, 죽세공의 집이라든지, 뭐 사냥꾼의 집이나, 수레를 고치는 집이나, 청소부의 집, 여기서 청소부의 집은 묘지를 청소하는 집에 태어난, 그런 가문에 태어난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또는 사냥꾼의 집, 뭐 이렇게 다양한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이렇게 어려움에 태어난 것을 어둠으로 비유를 한 거지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 몸으로 항상 착한 행위, 선한 행위를 일삼아, 그리고 입으로 하는 말도 덕스럽게 하고 복을 담아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 적에도 아유, 아닙니다. 제가 다 부족해서 그러지요. 모두가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해야지요.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또 마음씨도 착한 마음을 내. 비록 내가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물 한 바가지, 또밥한 공기라도 떠주려고 하는 마음 내는 것. 이게 모두 선한 마음이죠. 비록 어둡게 태어났지만 이런 몸과 마음과 입으로 하는 모든 행동들을 올바르게 하는 사람. 착한 일을 하고 착한 말을 하고 마음씨가 착하다. 이런 사람들은 몸이 부서져서, 몸이 부서진다는 건 지수화풍 4대가 다 제갈길로 흩어져서 이런 뜻이지요. 그렇게 죽은 뒤에는 좋은 곳에 태어나며 하늘나라에 태어난다. 그러면서 부처님이 이렇게 비유를 드시네요. 사람이 지상에서 살다가, 땅을 디디고 살다가 마치 수레에 오르는 것과 같아. 조금 등급이 올라간 거지요. 그 다음에 수레에서 말의 등에 올라타는 것과 같다. 말의 등에서 코끼리의 어깨에 오르는 것과 같다. 점점 상승하는 거죠. 마지막에 코끼리의 어깨에서 궁전으로 오르는 것과 같다. 이런 사람이 바로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존재이다. 자, 이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람이 빛에서 어둠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태어나기는 어떻게 뭐 운이 좋아서 부유한 집에 났어요. 돈도 많고 호화롭고 금과 은이 넘쳐나고 재물도 풍족하고 재산도 많고 곡식도 넘쳐나 권세도 있고 이렇게 귀족의 집안 또는 권세 있는 성직자의 집안, 권세 있는 장자의 집 이런 고귀한 가문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좋은 집안의 자손으로 태어나가지고 하는 짓짓이 타인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혐오감을 받게 하고 손가락질을 받도록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몸으로는 나쁜 행동만 찾아가면서 해요. 또 입을 열어 말을 하면 부모님에게도 욕을 하고 친구나 형제들에게도 욕을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욕을 하고. 왜 오늘날에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부잣집에 태어났는데 뭐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보면 사고를 저질러서 경찰서에 불려가 있다든지요. 아니면 또 감옥소에 끌려가 있다든지.
그래서 부모님과 친인척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지 못하게 하고 속상한 마음을 하늘에다 대고도 풀수 없고 땅을 향하여도 풀수 없게 만드는 주변의 모든 가족들을 고통으로 몰아가는 이런 행위를 하고도 전혀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는 거지요. 입으로도 욕설을 퍼붓고 거친 말을 함부로 하고 또한 마음 씀씀이 하나하나도 전부 나쁜 것만 골라가면서 반항하고 저항하고 부모님이 그 좋은 집에 교육도 많이 시키고 잘 먹이고 잘 키우고 그랬는데 오히려 부모에게 더 잘해주지 않는다라고 부모를 때리고 욕설을 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지요. 이게 바로 빛에서 어둠으로 가는 사람이다 하고 했습니다. 많이 배우고 집안 좋고 그런 사람이 또 마약에 손대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 도박에 손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막 뿌리고 다니죠. 그리고는 여성을 한 사람, 두 사람을 사귀는 게 아니라 10명이고 20명이고 닥치는 대로 그 여성의 순결을 빼앗는 것을 전혀 죄악시하지 않는 이렇게 잘못된 길로 빠져서 인생을 낭비하고 감옥소에 갇히기도 하고 부잣집 자식이 또 재산을 받겠다고 부모를 살해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부처님 당시 때에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런 비유를 드셨을 겁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이 의식의 수준, 인간의 의식 수준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호화로운 가문과 호화로운 집, 고귀한 집안에 태어났으나 그가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 자체가 모든 것이 나쁜 일만 골라서 한다. 그런 사람 또한 지수와풍 4대 요소가 흩어져 죽은 뒤에는 괴로운 곳에 떨어지며 나쁜 곳에 떨어지고 타락한 곳, 지옥에 태어나야 된다. 마치 그것이 무엇과 같으냐? 궁전에, 좋은 궁전에서 부러움 없이 살던 사람이 코끼리 어깨에 내리는 것과 같고, 코끼리 어깨에서 말의 등으로 내려앉는 것 같고, 말의 등에서 수레로 내려앉는 것과 같고, 수레에서 땅으로 내려앉고, 땅에서 암흑으로 내리는 것과 같은 존재다. 빛에서 어둠으로 가는 사람. 자, 이제 그 다음 마지막, 빛에서 빛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부유한 집안에 태어나 돈도 많고 호화롭고 금과 은이 넘쳐나고 재물도 풍부해 재산과 곡식도 많아 권세가 있는 귀족의 집안이나 권세 있는 성직자의 집이나 권세 있는 장자의 집과 같은 고귀한 집안에 태어났어요. 이 사람은 그 모든 고귀하게 태어난 것을 아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듭니다. 그리고 생긴 것도 아름답고 그 사람의 마음가짐, 몸가짐, 몸으로 하는 모든 일도 착한 일을 찾아가면서요. 부모님께 효순하고, 친지들에게도 겸손하고, 친구들에게도 우정을 나누고, 또 이런 사람이 있지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부유함을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고 나누기도 하고, 자기가 많이 배운 것을 토대로 해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가르치기도 하고, 또 착한 일이 있으면 선뜻 나서서 하고, 항상 좋은 말을 살펴서 해. 남에게 마음에 상처가 될 말은 삼가하고 한마디의 말을 해도 유순하고 부드러우며 침착하고 선한 마음을 담아서 말을 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의 말을 듣기만 해도 마음에 상처가 스르르 아물지요? 그리고 금방 치유가 됩니다. 몸으로 착한 일 하고 말로도 착한 말을 하고 생각으로조차도 착한 일만 해. 이런 사람은 지수와풍 4대 요소가 흩어진 뒤 죽어서 좋은 곳에 태어나는 건 당연하다. 하늘나라에 태어난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은 수레에서 수레로 옮기고 말에서 말의 등으로 옮기고 코끼리의 어깨에서 코끼리 어깨로 옮기며 궁전에서 궁전으로 옮기는 것과 같다. 이 비유는 빛에서 빛으로 가는 사람이란 더 낮은 곳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좋은 걸 유지한다는 거죠. 이와 같은 사람이 바로 빛에서 빛으로 가는 사람이다. 이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자, 좋은 집안에, 좋은 가문에 고귀하게 태어나서 신구의 삼업을 정갈하고 청정하게 하는 사람. 결코 부유하게 태어났다 해서 쾌락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수행하며 봉사하고 사회에 나누고 덕행을 베푸는 사람. 만인으로부터 사랑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건 당연하겠죠. 빛에서 빛으로 가는 사람의 대표적인 분이 바로 부다이십니다. 그리고 많은 선지식들 가운데도 이런 분이 계시죠. 부다는 좋은 가문에 궁전에 좋은 그 왕족으로 태어나서 임금의 아들인 왕자로 태어났지만 모든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며 생로병사를 보는 순간 마음이 아팠어요. 병든 사람을 보면서 왜 저 사람은 나와 같이 건강하지 못한가? 굶주리고 배고픈 사람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많이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저 사람들은 굶주리고 헐벗어야만 하는가? 그리고 마침 지나가는 길에 이제 농부가 곡괭이를 들고 막 이렇게 농사 짓는 걸 부처님이 보시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곡괭이를 탁 이렇게 파는데 벌레가 한 마리가 튀어나와. 땅에서. 그 벌레가 나오자 독수리가 날아들더니 그걸 콕 쪼아 먹었어요, 새가. 그 순간 부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 새라는 존재의 생명과 저 벌레라는 생명이 서로 생명의 가치는 같은 것일진데 어찌해서 저 벌레는 금세 땅 밑에 숨어 있다가 드러나는 순간 저렇게 새의 먹이가 되어버리는가. 참으로 슬픈 일이로다. 모든 생명이 왜 스스로의 명대로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이렇게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해야 하는가, 이런 고민을 하시죠. 그래서 궁을 탈출하여 모든 사람이 나처럼 행복하게 살 수 없는 것인가. 그런데 또 하나, 나 또한 행복하다 하나, 나의 행복이 영원한 것이던가. 나 역시 생로병사를 거쳐야 한다면 지금의 행복은 영원한 것이 아닐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궁을 탈출하시잖아요. 그리고는 6년간 고행을 하시고 마침내 완전한 진리의 깨달음을 성취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빛에서 빛으로 가는 사람이지요. 빛에서 어둠으로 가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흔히 있습니다. 잘 사는 집안의 가문으로 태어나 인물도 출중해, 많이 배웠어, 유학까지 갔다 왔어, 회사에서도 높은 직책에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한순간 잘못되어서 마약이나 도박이나 뭐 이런 승마나 뭐 이런 데도 잘못된 것에 노름에 빠지기도 하잖아요.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여성에 빠지기도 하고 성적인 쾌락이나 탐욕심 이런 것으로부터 헤어나오지를 못해서 자기의 인생 한번 주어진 그 좋은 기회를 오히려 쓰레기더미에 내다 버리듯이 만드는 사람들도 있지요. 빛에서 어둠으로 가는 자가 있고, 자, 이번에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저는 우리 유나의 가족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가거나 빛에서 빛으로 가는 존재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자기가 살고 있는 태어난 환경이나 살아가는 여건과 조건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언제나 더 나은 자신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마음 수련을 하고 수행을 하고 그저 자신을 바꿔보려고 정진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 주변에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하고 발언하는 분. 이런 사람들은 어둠에서 빛으로 가거나 빛에서 빛으로 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유나의 가족들은 어둠에서 빛으로 또는 빛에서 빛으로, 저는 이 두 종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둠에서 어둠으로 가거나 또 빛에서 어둠으로 가는 존재들은 유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유나가 대단해서가 아니고요. 마음 공부 자체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내 영혼의 발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둠에서 어둠으로 가는 자. 주어진 조건도 악연을 만나고 좋지 않은 환경을 만났는데 불타고 있는 것 위에 기름을 끼얹듯이 악행과 나쁜 습관과 나쁜 버릇을 더 많이 얹어서 하는 경우, 이게 바로 어둠에서 어둠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종류의 사람, 이것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그 한 사람이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마음자리가 오고 가는 것을 비유한 것이기도 합니다. 가만히 보면 한순간에 마음이 부정적이고 슬픔과 고통에 젖어 있고 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무기력에 빠져 있고 또 회의하고 의심하고 이런 건 전부 어둠에서 어둠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다 소용없다. 이렇게 살아 뭐 하겠느냐. 그저 죽으면 그뿐이지 뭐. 지금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사느니 아무도 세상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데 내가 이 고통으로부터 헤어날 길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스스로를 자책하고 자신을 비난하고 세상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이런 마음은 바로 어둠에서 어둠을 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모든 재산을 일시에 다 잃었어. 혹은 자식이 내 앞에 먼저 죽기도 했어요. 혹은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잃기도 했어. 먼저 떠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렇게 어두운 상황 속에서, 말하자면 고통스럽고 슬픔 속에서도 빛으로 가는 자,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하면서 그 사람만이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라 나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게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인과응보를 절실하게 믿고 선한 씨앗을 뿌리면 선한 결과가 온다는 걸 믿고 악한 씨를 뿌리면 악한 결과가 온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래서 한순간순간 수행하고 정진하고 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어둠에서 빛을 향하는 사람입니다. 빛에서 어둠을 향하는 사람이지요. 부처님의 법을 만났고 진리의 길을 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 부처님 법을 만나 매일 법문을 듣습니다. 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사경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거죠. 이건 빛을 만난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아이고, 이까짓거 한다고 무슨 뭐가 되겠어? 기도 아무리 해봐도 소용없네, 뭐. 뭐 쉽게 말해서, 아유, 뭐 기도 영험도 없어. 기도발도 안 내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진리라는 기회를 한번 만났는데, 만나서 어둠으로 다시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신심이 갑자기 도태되는 거죠. 불태전의 용맹심이 아니라 신심이 갑자기 뚝 떨어져 다시 어풍에 그 바람 속으로 휘말려 가는 거예요. 업의 바람이 불어와서 다시 좋지 않은 습관 속으로 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도태된 생각을 하게 되고 다 부질없다 그러고 기도도 해봐야 소용없더라. 부처님이 무슨 뭐 나를 이 어려움 속에서 구제를 해주시냐? 없는 돈을 생기게 해주겠느냐. 이렇게 무모한 생각으로 빛속에서 어둠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진리를 만난 것 자체가 빛입니다. 열심히 정진하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인간의 몸을 받고 태어나 오용락에 물들지 않고 오용락이 설령 나를 범접해 온다 해도 신구의 삼업을 똑바로 다스려서 탐진치, 이 삼업으로부터 벗어나리라. 이렇게 원력을 세우고 꾸준히 가는 거예요. 꾸준히. 지금 당장 깨달음을 얻겠다. 깨달음이다. 깨달음에 대한 환상을 가지지 않고 매일 매 순간을 마음을 닦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빛에서 빛을 향하는 것이죠. 우리가 뭐 좋은 가문에 태어나는 것도 빛이지만 그것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실제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요. 자, 우리 유나 가족들께서 오늘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시고 나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마음자리를 돌아보십시다. 나는 어둠에서 어둠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어둠에서 빛을 향하고 있는가? 또는 빛을 만났는데 어둠으로 가고 있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진리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둠 속에서 헤매는 소리만 하고 있단 말이죠. 혹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또는 빛에서 빛으로 향하고 있는 사람이던가? 이걸 돌아보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는 두 종류의 인간이어야 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가거나 빛에서 빛으로 가야 하는 것이지, 어둠에서 어둠이나 빛에서 어둠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겠지요? 어둠에서 어둠, 빛에서 어둠으로 가는 경우는 이 부정적인 삶과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관점이 나의 삶과 타인의 삶까지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비록 내가 참 역경을 닥쳤어요.
어둠이라는 건 역경이잖아요.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이 모든 고난도 다 나에게 스승이 되어주는 것이다. 나를 더 나은 길로 이끌어가기 위한 경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빛으로 가는 거지요. 이런 마음을 지니게 되면, 또 빛에서 빛으로 향하게 되면 나도 건져 올리고 내 주변도 건져 올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수행이며 정진입니다. 나 한 사람이 앉은 자리에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한 생각 찰나에 지옥을 가고 한 생각 찰나에 극락을 향한다 했지요. 내가 한 생각 어둡게 가지면 온 지구촌 자체를 지옥구덩이로 끌고 가는 것이 됩니다. 나 한 사람이 가진 생각이 긍정적이고 진리를 향한다면 온 우주 전체, 이 지구 전체를 다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는 생각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죠. 오늘로써 쌍유따 니까야 낭송과 해설은 마칩니다. 지금까지 부처님의 생생한 원음으로 만나는 초기 불교 경전 쌍유따 니까야를 정말 많은 분들이 아끼고 사랑해 주셨는데요. 앞으로도 기회가 될 때 또 다른 경전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초기 불교 경전 쌍유따 니까야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여러분이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리고 마음 공부의 길을 열어가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 사위성의 제타바나에 있는 아나타 빈티카 성원에 계셨다. 그때 코살라국의 파사이 왕이 세존께서 계신 곳으로 찾아와 예배를 올리고 한쪽으로 물러앉았다. 이때 세존께서 파사이 왕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대왕이요, 세상에는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어둠에서 어둠으로 가는 사람,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사람, 빛에서 어둠으로 가는 사람, 빛에서 빛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대왕이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어둠에서 어둠으로 가게 되는 것인가? 여기 어떤 사람이 비천한 가문인 불가촉 천민의 집이나 죽세공의 집이나 사냥꾼의 집이나 수레를 고치는 집이나 청소부의 집이나 또는 가난한 집에 태어납니다. 그의 집에는 음식물이 부족하고 생계가 곤란하며 먹을 것과 입을 것도 없고 아름답지 않거나 흉측하게 보이거나 기형이거나 등이 굽었거나 병이 많거나 눈이 한쪽이 없거나 손이 뒤틀렸거나 절름 발이거나 몸을 반을 못 쓰게 되는 경우입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 탈 것과 꽃장식, 향료나 침대, 집, 등불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는 몸으로 나쁜 일을 하고 말로 나쁜 일을 하고 마음으로 나쁜 일을 합니다. 그가 몸으로 나쁜 일을 하고 말로 나쁜 일을 하고 마음으로 나쁜 일을 하면 몸이 부서진 뒤 죽어서 괴로운 곳, 나쁜 곳, 타락한 곳, 지옥에 태어나게 됩니다. 대왕이요, 예를 들면 사람이 암흑에서 암흑으로 가고 어둠에서 어둠으로 가며,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은 어둠에서 어둠으로 가는 것입니다. 대왕이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가게 되는가? 여기 한 사람이 미천한 가문인 불가촉 천민의 집이나 죽세공의 집이나 사냥꾼의 집이나 수레를 고치는 집이나 청소부의 집이나 또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는 몸으로 착한 일을 하고 말로 착한 말을 하고 마음으로 착한 일을 합니다. 그가 몸으로 착한 일을 하고 말로도 착한 일을 하고 마음으로 착한 일을 하게 되면 몸이 부서진 뒤 죽어서 좋은 곳 하늘나라에 태어납니다. 대왕이요, 예를 들면 사람이 지상에서 수레에 오르고 수레에서 말의 등에 오르고 말의 등에서 코끼리의 어깨에 오르고 코끼리의 어깨에서 궁전으로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은 어둠에서 빛으로 갑니다. 대왕이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빛에서 어둠으로 가게 되는가? 여기 어떤 사람이 부유하고 돈이 많고 호화롭고 금과 은이 많고 재물이 풍부하고 재산과 곡식이 많은 권세 있는 귀족의 집이나 권세 있는 성직자의 집이나 권세 있는 장자의 집과 같은 고귀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나쁜 일을 저지른다면 그의 몸이 부서진 뒤 죽어서 괴로운 곳과 나쁜 곳, 타락한 곳, 지옥에 태어납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궁전에서 코끼리의 어깨에 내리고 코끼리의 어깨에서 말의 등에 내리고 말의 등에서 수레로 내리며 수레에서 땅으로 내리고 땅에서 암흑으로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은 빛에서 어둠으로 가게 됩니다. 대왕이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빛에서 빛으로 가게 되는가? 대왕이요, 여기 어떤 사람이 부유하고 돈도 많고 호화롭고 금과 은이 많고 재물이 풍부하며 재산과 곡식이 많은 권세 있는 귀족의 집이나 권세 있는 성직자의 집이나 권세 있는 장자의 집과 같은 고귀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몸으로 착한 일을 하고 말로 착한 일을 하고 뜻으로 착한 일을 하면 몸이 부서진 뒤 죽어서 좋은 곳 하늘나라에 태어납니다. 대왕이요, 예를 들면 사람이 수레에서 수레로 옮기고 말의 등에서 말의 등으로 코끼리의 어깨에서 코끼리의 어깨로 옮기며 궁전에서 궁전으로 옮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은 빛에서 빛으로 갑니다.